캐나다에는 Registered Account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RRSP, TFSA, RESP 이 모든 계좌를 최대한 이용하셔야 세금 절감도 하실 수 있고 수익률도 높이실 수가 있는데요. 이들 계좌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신다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신다는 것인데 주식 투자의 기초 시리즈로 오늘은 왜 분산 투자가 중요한지 액티브 인베스팅과 패시브 인베스팅의 차이가 무엇인지 로버 어드바이저, ETF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등 투자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샤와 노스욕 전문 리얼터 피터 킴입니다. Don't put all your eggs into one basket 이라는 말이 있죠.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죠. 잠깐 차트를 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1999년에서 2018년까지 각각의 투자 종목별로 매해 어떤 종목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내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의 경우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현금 종목이 다른 투자 종목에 비해 가장 큰 수익률을 내었죠. 현금이 수익률을 내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다 못했기 때문에 현금이 온 더 탑에 있는 거겠죠. 2017년은 녹색으로 표시된 large cap이, 2016년은 small and mid cap이, 2014년에는 하늘색으로 표시된 REITs, 즉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부동산에 관련된 회사들에 투자하는 종목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었습니다. 각각 종목의 색깔이 차트 여러 곳에 마구잡이로 있죠. 즉 어떤 특정한 종목이 항상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차트가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 곳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부동산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REITs로 부동산에 부동산에 간접 투자를 하실 수 있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한 asset appreciation이나 rental income 등등의 부동산 직접 투자의 장점들을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financial advisor로 다운타운 토론토에서 house 외에 그러니까 집 외에 1밀리언 이상 대략 10억 원 이상 투자 자금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financial planning investment review, investment consulting 등등의 서비스로 이분들을 도와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active investing입니다. 투자 자금을 investment money manager에게 맡기는 거죠. 이 investment money manager들의 일은 좋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회사 financial statement도 연구하고 경영진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매니저들이 판단을 했을 때 전망이 좋은 회사들을 찾아 고객을 대신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 주식이 내려갈 것 같다고 판단이 들면 애플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실적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코스코 주식을 더 사는 그런 거죠. 이들이 액티브하게 스탁을 고르고 스탁을 사고 파는 작업을 하기에 Active Investing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액티브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수수료도 비싸겠죠. 이와 반대로 Passive Investing은 특정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Market, Index를 통째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인덱스는 TSX, Toronto Stock Exchange 인덱스가 있고요. 미국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S&P 500가 있죠. 이 S&P 500는 미국의 대표적인 큰 회사 500개의 주식을 따르는 인덱스인데요. 이 회사들 중 전망이 좋을 것 같은 일부의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500개 회사 전부를 사는 것이 패시브 인베스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재무제표를 볼 일도 없고 임원진을 만나서 인터뷰할 일도 없고 그냥 패시브하게 소극적으로 생각 없이 살 땐 다 사고 팔 땐 다 파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수료는 액티브 인베스팅에 비해서 훨씬 작겠죠. 언뜻 보기에는 액티브 인베스팅이
훨씬 스마트하고 무조건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역사 이래로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률 기준으로 액티브 매니저들의 성적표와 S&P 500, TSX 등등 전체 인덱스 성적표를 보면 워런 버핏, 피터 린치 같은 일부 성적 좋은 매니저들 경우를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시장보다 성적이 좋은 다시 말해 beat the market 하는 매니저들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 인기가 많은 것이 ETF, 즉 인덱스를 주식처럼 주식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Exchange Traded Fund가 있습니다. 이 ETF가 인기가 많다 보니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 West Simple, BMO Smart Folio, Nest West 등등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 ETF를 이용한 패시브 인베스팅입니다. 고객의 리스크 톨러런스를 파악한 후에 자동으로 ETF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액티브 인베스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좋은 인베스먼트 매니저를 찾으면 인덱스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와 같은 악재가 발생했을 때 전체 시장이 내려갈 때 빚을 보는 것이 액티브 인베스팅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좋은 인베스먼트 매니저가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전체 시장이 내려가면 인덱스가 내려갈 것이고 인덱스가 내려간다는 의미는 ETF도 내려간다는 것이죠. 이럴 때 좋은 액티브 매니저들이 관리하는 펀드들은 급락폭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급락폭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파지티브 리턴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자 자산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일부 액티브 인베스팅 을 하시고 일부는 패시브 인베스팅을 통해서 피를 절감하시고 또 일부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인베스트먼트 비디오에서는 RRSP, TFSA, RESP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투자 자금에 아무래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 어떤 계좌에 먼저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치면서는 반대의 명언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명언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래 Subscribe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뉴스욕하고 오샤와에 사시는 분들은 제 웹사이트에 오셔서 뉴스레터 Subscribe 버튼도 해주시면 좋은 정보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터 킴이었습니다.